아, 그리고 대구 MBC 구독 좀 해주시고. 지금 오늘 9만 명, 지금 8.74거든요? 8만 7,400명인데,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8.75. 대구 MBC 구독 좀꼭좀 해주시고요. 알겠죠? 8.75. 좀. 대구 MBC 구독 10만 만들기 여러분들 제발 좀 해주십시오. 안 하시면 대구 MBC 10만 명 만들기 여러분들 이거 12,5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힘좀 합치면 금방 돼요. 대구 MBC가 10만 명 되면 저번에 신병철 기자님이 소박한 소원을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버 버튼 한번 받고 싶다고.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깊숙이 관련돼 있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본인의 피고소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 의혹, 얼마 전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리했는데요. 취재 결과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법적 판단이 많습니다. 또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개혁국민운동본부는 2019년 9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박사학위 허위 기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인 각하 처분했습니다. 1994년 학위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동양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1999년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결정이라는 법적 판단이 많습니다. 최전 총장은 임기 4년의 총장직을 계속 연임했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업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연임시마다 별도로 그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설령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동양대 총장에서 퇴임할 당시 그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공소시효 기산점을 동양대 총장에서 퇴임할 당시 그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당시 교육부는 동양대의 25년간 이사회 회의록과 총장 관련 자료를 확보해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라고 밝혔고 최전 총장도 스스로 사임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 의혹은 또 있습니다. 2015년 교육부의 동양대 회계감사에서 14건의 부적정 처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최전 총장의 횡령과 배임 행위로 의심돼 검찰에 수사 의뢰됐습니다. 최전 총장은 2015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에 1,600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였습니다. 2012년에는 28차례에 걸쳐 내부 결재 없이 2,800여만 원을 학교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2011년부터 약 4년 동안은 108차례에 걸쳐 331일을 증빙 없이 출장비 6,9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흘에 한 번꼴로 의문의 출장을 간 것입니다. 출장도 안 가면서 부당하게 받은 돈이 확인된 것만 35일치 730여만 원입니다. 업무상 횡령이 명백해 보이는데도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동양대는 북서울 캠퍼스를 지으면서 규정을 어기고 동생 회사에 172억 원의 일감을 몰아줬습니다. 전형적인 사학 비리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최전 총장은 짧은 공사 기간을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동생 회사에게 어쩔 수 없이 맡겼다고 말합니다. 그 내가 알아서 해. 뭐 형님한테 폐안 끼치고 내가 그 도네이션하는 셈 치고 자기 시켰다 그랬어요. 검찰은 단순히 입찰 방해 혐의로 최전 총장 형제를 재판에 넘겼고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최전 총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영주 FM 방송국 직원 A씨에게 교비로 8,000만 원을 주는 등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검찰은 약식 기소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결국 최성해 전 총장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총장직을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병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이 시간에 5천 명 정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데. 네네. 오늘 6탄 나왔다 그래갖고. 네,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네네. 네네네. 저희가 다 같이 봤어요. 다 같이 봤는데. 네. 최성애의 그 완전 면죄부를 줬네요. 네. 그 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 네네. 그 고발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불기소 결정서를 제가 이제 그 대표님 통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때 보내드렸죠. 예. 거기서 보고 저희가 주목했는 게 이제 네. 공소시효. 아, 공소시효? 네. 네, 공소시효가 다 됐다고 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아, 검찰이 그 기각사유서를 공소시효가 됐다 그랬죠. 네. 네. 나머지 두 가지 이유들은 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 네네. 공소시효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그 임기가 4년이거든요. 네네. 2017년도 다시 임기 시작했는데 4년마다 이제 총장이 계속 되는데. 그렇죠. 연장 계속 되는 거죠. 계속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부작위에 의한 이제 업무 방해가 계속 일어나는 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총장 임기가 시작하면서 이제 이 새로운 이제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그것뿐 아니라 그 이게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소시효 기산 시점이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2019년 12월 이후에 네. 공소시효가 기산이 된다라고 변호사분들은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아, 그럼 완전 많이 남았네요. 네, 그러면 많이 남은 거죠. 네. 그러면 이게 99년이 아니라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최성애 총장은 계속 그 총장직을 계속 한 번도 빠짐없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지,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실수로 몰라서 기소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주목했는 게, 이제 교육부의 그 회계감사, 2015년도 회계감사에서 네. 그 나온 내용들을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그 검찰에 그 수사 의뢰했지 않습니까? 네네. 14개 중에서 거기 보면 최성애 총장 본인이 이제 횡령이 업무상 횡령이 거의 명백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네네. 기소하지 않은 사실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거든요. 네네네. 이 정도면 네. 노골적으로 봐주기죠. 그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교비를 횡령해서 그러니까 기부금도 자기 뭐죠? 물건도 지가 받아서. 그거를 뭐 있었죠. 그게 뭐죠? 아, 이름 까먹. 그게 그 고문서하고. 아, 고문서. 그 네, 굉장히 중요한 거. 독지가로부터 네, 네. 그 기증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고문서 같은 경우는 뭐 금액이 측정돼 있지 않잖아요. 네네. 감정을 해보면 한 8억 얼마쯤 되는데. 네네. 그거를 이제 몇 년 뒤에 3억 5천만 원을 그 독지가 통장으로 네. 이제 다시 넣어줬죠. 네. 넣어줬는데 넣어주는 과정에서. 그 기존에 그 독지가 통장 원래 있는 통장에 넣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통장을 새로 하나 만듭니다. 자금 세탁한 거네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 송금을 했죠. 그리고 네. 그분은 이제 최성애 총장도 이제 시인을 했어요. 네. 그때 제가 여쭤봤죠. 교비에서 돈을 그렇게 지급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는데 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넣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네. 오히려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시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교비에서 지급했다면 이것도 이제 업무상 배임이 되고 네. 그다음에 영주 FM 방송 예, 지난번에 2017년도에 이제 그때 이것도 수사 대상이 되었었는데 네. 그때는 이 부분은 무혐의가 됐거든요. 오, 영주 FM이 소유주가 최성애예요? 그게 이제 소출력 라디오 방송국인데 네. 최성애 총장이 이제 방송국을 갖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아, 방송국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작은 이제 소출력 방송국인데 네네, 네. 그거를 이제 이사장이죠, 자기가 이사장인데 요즘 뭐 잘 아시다시피 기존 방송사들도 경영이 잘 안 되잖아요. 네네. 안 되는데 이제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니까 경영이 잘 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을 이제 줘야 되는데 거기 직원 중에 한 분 월급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학교 교비에서 지급을 한 거죠. 아, 그거 횡령이네요. 누가 봐도. 횡령. 이것도 업무상 횡령이죠. 네.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영주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네네. 최성애 총장이 지금 몸이 아파서 네. 아프다는 이유로 지금. 조사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간 이식이 좀 잘못됐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간이식을 하셨는데 그 뒤에도 이제 뭐좀 몸이 좋지 않아서 최근에 뭐 쓰러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눈도 지금 안 좋고 그래서 하여튼 몸은 건강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건.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지금 소환 조사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네. 선배님, 이렇게 열심히 취재하시는데, 오늘도 구독자가 87,500명에서 저희가 빨리 10만 만들려고 한 87,600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빨리 10만 명 되고 실버 버튼 받는 거 보고 싶고, 7탄도 준비 중이신가요? 7탄, 예, 저 다음 주쯤에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7탄은 이제 언론과 관련되는 아, 부분을. 지금 검찰만 저희가 너무 분량이 길어서 저번에 검찰 부분 따로, 언론 부분 따로 이제 언론에 야, 언론도 엄청난 게 나올 것 같네요.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개혁국민운동본부에서 사실은 고발했기 때문에 이 네네. 부분을 이제 밝힐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부분을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지난번에는 최성해 총장이 이제 검찰 수사를 전혀 걱정하지 않는 네네. 음성을 이제 공개를 했고, 네. 거기에서 검찰에서 이제 내세운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네. 사실은 좀 속보 형태죠, 사실은. 네. 지난번 보도의 속보 형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송을 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국민의힘과 네. 그다음에 언론, 네. 최성의 이 3자 간의 네, 어떤 커넥션. 커넥션의 정황들을 저희들이 이제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와. 등장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도 와. 등장하고, 이때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 뭐 국민의힘의 그쪽에 그 보직을 맡은 분들, 이런 네. 분들이 등장하고, 또 신문사도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전 비대위원장인 김병준. 분도, 예, 김병준 의원과의 통화했던 내용도 저희들이 녹취록. 검증을 해서, 예, 녹취록을 검증을 해서 그래 보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언론과 관련된 부분들,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걱정돼요, 지금, 선배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검찰 수사와 마찬가지로 네. 언론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 최성해 총장의 육성 그 내용이 공개될 아, 겁니다. 언론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있구나. 예, 그런, 전혀 이분은 걱정하지 않고, 그런 내용들이 다음 주에 저희들이 좀 구성을 잘 해서 네. 좀 설득력 있게 우리 시청자들한테 전해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서울에서는 사실 왜좀 이걸 보도를 안 할까요?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야, 뭐 이상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마 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진 않고요. 이게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대구 MBC랑 서울 MBC랑 사실은 같은 MBC 네트워크지만 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오. 그러니까 계열사, 즉 본사가 서울 MBC고 저희가 계열사 개념이다 보니까 네. 그 취재를 할때 독립적으로 취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취재할 때부터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 제가 취재를 다 해서 그 완성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서울 MBC 입장에서는 제가 취재한 내용들을 그대로 믿고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검증하고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요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이 소통할 때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거든요. 이 이유가 이제 제보자가 중간에, 사실 원래 제가 12월 달부터 이걸 취재해서 1월 달 2월 초 1월 말 정도는 이제 보도할 계획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보자분이 뭐 심경이 변화가 있어서 이제 보도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도를 못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좀 심경의 변화가 다시 그분이 생겨서 저희들이 그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일단은 육성을 당장 하지 않고 녹취록 형태로 이제 보도하는 조건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스타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하고의 그 교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보 소통, 이런 의견이 좀 필요한데, 의견 교환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부족했는데 저희들이 또 서울하고 소통을 위해서 시간을 끌다가 혹시나 또 제보자가 또 심경이 변화가 일으켜서 보도를 못하게 하면 저희들이 영원히 보도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개문발차 문 열고 그냥 출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MBC 입장에서는 저희들 방송을 이제 이게 원래 언론사라는 게 한번 보도할 때첫 보도를 하면 이제 따라가기 쉬운데 네. 중간에 벌써 한 달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벌써 6탄까지 나오고 네. 첫 보도를 하려고 하니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제가 서울 MBC 그 보도국이라도 이걸 어떻게 처리될지 좀 난감할 것 같기는 해요. 사실은 차라리 피드스톡 같은 데서 다루면 될 텐데 그런 부분 모아갖고 좀 길게 네. 예, 그렇게 이제 하면 좋은데 네. 일단은 이게 뭐 정보 접근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들이 네. 이제 뭐 취재한 것들이 이제 좀 독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얻는 것도 아마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뭐 이 의외로 생각보다 이제 방송사나 이런 데 보면 제작하는 과정들 이렇게 보면 외부에서 보는 거하고 좀 시스템적으로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외부인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네. 또 내부인들이 봤을 때는 또 이해가 되는 또 그런 부분이 사실 있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네. 또 뭐 서울 MBC는 또 서울 MBC대로 또 네. 열심히 또 자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진실에 좀 가까이 가서 네. 이제 모든 언론에서 이거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속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게 뭐 많이 미리 알리고 이렇게 하지를 못해서 많이 좀 PR이 안 돼가지고 지금 다시 퍼날르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아, 별 말씀을요.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취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개혁운동 뭐 제가 그때 방송하면서 제가 취재를 한 내용들을 가지고 네. 그 방송으로 다뤘고 거기에 네. 따른 속보 형태로 제가 다룬 겁니다. 이게 아유, 감사드립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접근했기 때문에 네. 뭐 검찰 입장에서 좀 뜨끔했을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내일 드디어 이제 최근 조국 장관님 책 나오는 거 아시죠? 아, 우리도 봤습니다. 네. 얘기 들었습니다. 네. 거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중 판매되고 뭐 내일이면 뭐 사실 풀리는데 네. 그 책 안에도 아마 참고할 내용들 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사서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우리 심영식 기자님 제가 한 권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기자님 제가 6월 12일 날 네. 네. 대구 내려가거든요. 아 그러세요? 혹시 아, 예. 토요일 날 오전에 시간 되시면 방송 한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좀 토요일. 토요일 오전에 알겠습니다. 네, 미리 전화드리도록 제가 뭐, 하겠습니다. 제가 뭐 찾아주시면 고맙죠. 아니 선배님 늘 그 사람 우리 시청자분들이 몸 조심하시래요. 아 괜찮습니다. 저희 뭐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라고 다들 응원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네 열심히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이야 지금 구독자 8만 7,700명인데 조만간 10만 명 꼭 돌파하시기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거 잊지 않고 이렇게 연락 주시고 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저 같이 여러분들이랑 봤고요. 또 네. 많은 분들이 퍼나르고 있으니까. 조회수 많이 올라갈 거예요, 기자님. 아유, 고맙습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신병철 기자님이셨습니다.